바로 손가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을 잘린 손가락에 그대로 붓는 캐리. 시간이 갈수록 샘의 고통은 커지고 응급처치를 끝낸 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최선의 응급처치를 끝내고 근처 병원으로 출발하는 캐리. It's closed. Hello? Is anybody in there? Please open the door. It's an emergency. 하지만 가까스로 도착한 병원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굳게 닫혀 있고. I should be at the hospital in 2 hours. If I go downtown, I can make it on time. Honey, please hold on. 캐리는 다시 시내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사고 발생 2시간 후. Tissue looks okay. If we do the operation right away, I think we can save the finger. Yeah, the finger? Yes, doctor. This is the finger. 긍정적인 의사의 진단에 안심한 캐리는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너무 차가워서. What's wrong, doctor? The finger condition. But what's wrong with the condition, doctor? I put it on ice because it's going to be bad. You can't put a finger on ice. You can't put it back on then. What? Oh, no. 결국 샘은 손가락을 다시 붙일 수 없게 됐고 충격을 받은 캐리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합니다. 그렇습니다. 샘의 인생을 흙으로 바꾼 캐리의 결정적 실수. I really have to put it. 그것은 바로 잘린 손가락에 얼음을 직접 넣은 것입니다. 직접 넣은 게. 그렇다면 이 방법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 놀란 나머지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하여 종종 수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라진 조직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직접 닿게 하게 되면 절단된 조직이 얼게 되어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 종종 좋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수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샘과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잘린 손가락을 가제에 싼 후 다시 깨끗한 수건으로 한 번 더 두른 다음 잘린 손가락을 싼 수건을 비닐봉지에 넣어 확실하게 밀봉합니다. 그리고 밀폐용기에 물과 얼음을 섞은 얼음물을 준비하고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용기에 넣어 냉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약간 냉동이 된 거지. 만약 비닐봉지가 찢어져 잘린 손가락이 물에 닿으면 조직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응급처치가 된 손가락은 4시간 이내에 접합하면 최적의 효과. 하지만 최대 12시간 이내에도 접합은 가능하니 사고 발생 시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침착하기만 하면 되네요. 시간 많으니까요. 어떻게. 만약 캐리가 잘린 손가락을 그대로 얼음에 넣는 실수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비닐봉지에 밀봉해 얼음에 넣는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다면 저 한순간 때문에 샘은 손가락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다. 위기의 순간 적절한 대처 방법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이게 뭐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마음은 좀 착잡해졌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응급처치법 같아요. 지금은 비록 비극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희극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입니까? 요즘 격주로 나오니까 연구하고 오나 봐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원! 건방증이 점점 심해지고 남의 말귀 잘 안 들리시죠? 집중이 잘 안 되고 귀를 자주 잊어버리셨어요? 집중하세요. 두뇌 훈련을 시작합니다. 뇌가 거꾸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두뇌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국내 유일 두뇌 배출 프로젝트 두뇌왕 아인슈타인.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 두뇌왕 아인슈타인.